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사운드의 제일입니다.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사실 매번 준비하시는 방송팀 관계자분들, 예배팀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일찍 오셔서 예배 시스템을 또 키고 또 매뉴얼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겁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 혼자서 교회에 가서 그 전문 시스템들을 다 하나하나씩 관리하고 킨다는 것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시면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여러분들 교회에 모든 예배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시스템을 키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세팅을 불러오는 것까지 이 통합 제어 시스템이 다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는 미국 교회의 한 어린이 예배실입니다. 저희가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이 이 어린이 예배실에 적용되었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쉽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예배 시스템들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저 뒤쪽에 있는 방송 부스까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태블릿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신 다음에요.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예배 세팅이 알아서 시스템이 켜지고 그 세팅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토 온 기능과 오토 오프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타이머를 설정해서요. 예배 시작 15분 전에 알아서 시스템이 켜져 있을 거고요. 예배 끝난 후 15분 뒤에 알아서 시스템이 자동 종료가 될 것입니다. 자, 제 지금 뒤에 모든 음향, 영상, 조명, 장비들의 시스템들이 렉 안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송실로 들어가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저 원 버튼 하나로 모든 시스템들을 다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시스템들이 각각의 전원이 들어오면서 다 켜지고 있는, 순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켜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 이렇게 다 켜진 상황에서요. 또 무대 쪽까지 모든 통합 제어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TV가 이렇게 첫 번째 TV가 켜지고요. 두 번째 TV가 이렇게 켜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라이링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까지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통합 제어 돼서요. 여러분들 예배 시스템, 방송실에 가실 필요가 없이 모든 예배 준비 시스템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사용하는 UI 어플리케이션 말고도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요 스트림덱, 이걸로도 여러분들 통합 제어 시스템을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이 이 스트림덱으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PDU, 파워 시퀀서인데요. 제가 이 파워 시퀀서를 누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키실 수 있는 부분들이요. TV, left, right 두 개 TV가 있잖아요. 자, TV1을 제가 파워를 켜보도록 할게요. 저스트 버튼 한 번 누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TV가 저렇게 on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TV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컨트롤로 하실 이유가 없죠. 스트림 데크의 두 번째 TV, right TV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파워가 들어와서 시스템이, TV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아주 간략하게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팅을 이렇게 4개, 파워 라이팅을 갖다 놓았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시는 요 R1번서부터 5번까지 버튼은 여러분들의 어떤 라이팅 시스템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씬을 불러오는 모든 셋업을 다 레코딩해서 플레이백 할 수 있는, 이 P1번서부터 5번까지 플레이백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5개의 씬을 레코딩 해서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백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제가 P1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라이팅이 움직이는 것을 미리 프리셋으로 셋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멈춰보고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씩 하나씩 들어오는 셋업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팅, 네 번째 라이팅 이렇게 라이팅이 켜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블루 전체 파라이팅 컬러를 바꾸는 기능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P4 그린 라이트로 쉽게 라인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 P5 컬러 저렇게 레드 컬러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씬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것은 X32, M32 혹은 SQ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믹서죠. 디지털 믹서의 씬들을요 쉽게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2번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2번 씬이 불러와지는 거고요. 3번 씬이 불러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G인과 BG아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플레이했을 때 서서히 페이드 인 되면서 음악이 켜지고 꺼지는 것들을 이렇게 페이드 인 앤 아웃으로 손쉽게 여러분 데스크에서 움직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자, Sunday, Wednesday, Seminar Activity. 이미 제가 핸드폰 UI에서 보여드렸던 그 풀 프리셋을 아이폰이 아닌 스트림 데크에서도 원 버튼으로 모든 셋업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좀 전까지는 개별의 기능을 보여드린 거지만 지금은 이 버튼 하나로 모든 음향, 조명, 영상, TV까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이미 셋업된 모든 예배 프리셋을 원 버튼 하나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미디어 통합 솔루션 정말 여러분 교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 테크니션들이 함께 디자인해드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커스터마이징해서요 맞춤형으로 각각의 신들을 아주 이지하게 여러분들 손쉽게 다루도록 다 디자인해드리고 트러블 슈팅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또한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꾸준히 네트워크라든지 이 시스템을 관리받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굳이 현장에 올 필요가 없이 원격 제어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 픽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메인터넌스 시스템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디어 통합 제어 시스템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